반갑습니다. 어제 친구와 탐색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친구는 대구에 살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친구가 좋은 그 작품을 한 점 주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변화가 이렇게 심하죠. 심하고 보면 이런 돌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치석한 돌이 아주 그 모양이 예쁜데요. 무거워서 어제 치석을 하지 못했어요. 저 뒤에 세워놓긴 했는데요. 여기는 청속돌에 문양이 박힌 그런 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탐색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돌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치석한 돌을 한번 구경해 드릴게요. 저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저는 도저히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큰 돌은 제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돌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면 청석돌에 문양이 아주 예쁜 거리 그런 돌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바위가 참 예쁘죠. 이렇게 돌이 이렇게 파여 있고요. 변화가 심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물기가 있어도 산 문양이 이렇게 잘 들어있죠. 이렇게 산이 겹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청석돌입니다. 청석돌. 지금 물이 약간 이렇게 묻어서 그런데요. 물을 제가 한번 적셔 보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을 위에서 이렇게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무늬가 아름답게 살아나죠. 이렇게요. 여기에는 보면 이 점처럼 이렇게 박혀 있고요. 아주 그 멋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그렇게 나쁜 돌이 아니고요.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다른 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차돌하고 이게 차돌하고 섞여 있죠. 차돌하고 화강암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산 그 모양이 아주 뚜렷하게 입체형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이 산 형태가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무렵 태양이 이렇게 살짝 비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겹치 있는 작은 봉오리가 있고요. 작은 봉오리가 있고 큰 봉오리가 있고 큰 뒤에 큰 산이 이렇게 보이고요. 아주 이렇게 멋있게 보이네요. 또 어떤 돌이 나오는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시간이 저물어서 그랬고요. 잠시 5시 반부터 탐색을 잠깐 했었어요. 탐색을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돌도 있어요.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보석 같은 차돌도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까 방금 보신 돌이 이런 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청돌입니다.
아, 이거는 무늬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돌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돌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도록 하고요. 저기를 건너가지를 못하겠네요. 뚫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돌이 제가 보기에는 산 표현이 잘 돼서 아주 보기 좋아요. 언제 시간 나면 친구가 와서 한 점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온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아른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다음에 만나면 터놓고 이야기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돼도 서로에게 존댓말을 했어요. 다음에는 존댓말 쓰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왔을 때는 홍수가 나서 그랬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여기 올려놨던 돌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것도 천색 돌인데 연화석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에 볼록볼록한 데는 용석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용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위에만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는 물이 많이 내려오네요. 저쪽 건너에 가면 뭔가 있을 듯 한데요. 건너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점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것도 돌이 청석돌인데요. 새소리가 나죠, 새소리. 이런 돌에 병원석이 나오긴 하더군요. 병원석에게 봉이 있고요. 그런 돌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돌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런 돌은. 아,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병원석에 이렇게 봉이 있는 거, 요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봉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돌이 한 번씩 예, 보이긴 해요. 아, 여기는 엄청 깊네요.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골만 남았습니다. 골만. 아, 완전. 산처럼 보이죠, 산처럼. 바위 전체가 다 그러네요. 여기를 보시면 빼볼 만한 돌이 없어요. 빼볼 만한 돌이 지금. 이런 돌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돌을 모양 좋은 그런 돌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렇네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런 돌들은 사실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보기만 보고 이렇게 갈 뿐입니다. 쭉 다니다 보면요, 한 점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변화석 종류의 돌들은 무지하게 나옵니다, 여기. 변화석 종류의 돌들은 많이 나오고요. 아, 물때가 조금 끼어서 조금 희미하긴 해요. 희미하긴 합니다. 아, 여기에 청석 돌로 보이는 돌이, 아, 아무런 그게 없네요. 아, 이 색깔은 괜찮은데 그냥 둘게요. 이 돌은, 아, 깨졌네요. 이게 수반석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멋있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 깨졌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우, 고기 한번 보십시오. 고기 물고기들이 내가 오니까 막 바위 밑으로 숨는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아마 피리 종류 같아요. 피리 종류. 피리 같은 종류는 뭐 도리뱅뱅이나 튀겨서 이렇게 하면 아, 괜찮다고 하네요. 와, 여기 차돌 한번 보십시오. 차돌. 와, 완전 뼈 골만 남았네. 뼈 골만. 와, 이거 정원석 끝내주겠네요. 이거 물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무슨 아주 옛날에 공룡 뼈 같습니다. 뼈. 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정말 멋있네요. 지금 하얀 차돌에 수마 잘 됐고요. 아, 너무 아까워요. 정원에 두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차돌입니다. 여기 물고임도 아주 좋고요. 여기 물고임도 좋고, 여기도 이렇게요. 산도 있고, 봉우리도 있고, 계곡도 있고요.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의 그림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소나무 숲처럼 보이고요. 위에는 큰 산에 이렇게 눈이, 하얀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 여기 아까 처음에 봤던 돌하고 비슷한 그런 돌이죠. 청석돌인데요. 아, 사람 형태를 약간 띄고 있네요. 사람 형태를 약간 띄고 있는데, 아, 위에는 이렇게 봉우리에 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아, 요렇게 보면 하얀 목도리를 하고 있는 사람 형상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 형상이에요. 아, 이걸 한 점을 이렇게 한번 쉬어놓고 한번 볼게요. 사람 형상이죠. 이렇게요. 사람 형상이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